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18년 5급공채 이순환 사회 복도인천을 시행합니다. 대지변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좀 전형적이긴 했는데요. 하자승계와 관련해서는 재소개가 도가 됐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가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갑의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건물 표시와 관련된 허가 기한 3년이 허가 자체의 존속 기한인지 허가 조건의 존속 기한인지 자체인지 조건인지 문제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이 과연 신규 신청인지 갱신 신청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핵심은요. 처분시법주의예요. 신규 허가 거부면 처분시법조에 따라서 개정법에 따른 거부처분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해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갱신 신청 거부라면 이때 처분시는 원처분 당시의 법률이 되니까 국법이 됩니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다만요 사정 변경으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중대한 공익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어요.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요. 목차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목차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이 답안지에 가장 제가 볼 때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보면 갑의 건물 표시가 부과된 3년 기간의 성질이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써줬는데 이걸 목차로 문제점 쓰면 교수가 안 읽을 가능성도 있는데 오히려 소목차를 빼고 줄처리를 하니까 좀 읽혀지네요. 이는 허가 자체의 존속 기한인 경우 기한이 만료로 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고 정확히 알고 있네요. 연장 신청은 신규허가 신청이 되어 좋습니다. 시장은 신규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라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맞다는 것입니다. 이 논의 실익을 적어준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답안지 스킬로 봤을 때는 이런 논의 실익은 실익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오면 교수가 읽을 때 뭘 적었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실익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빼주는 게 스킬일 수 있고 오히려 문화판금에 대한 일반적 암기보다는 설명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주는 답안지가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즉, 쟁점을 분석한 내용이죠. 쟁점에 관한 일반 논의인 문화판금을 기계적으로 적는 것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의 내용에서 갑의 주장이 과연 의미하는 게 정확히 뭔지 이런 걸 적어주는 것이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아주 이 부분이 우수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을 읽고 싶은데 사실 학설 판례 이 부분은 거의 안 읽게 되거든요. 키워드만 읽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 키워드예요. 여기는 읽을 때도 교수 입장에서. 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썼다고 뭐 실력이 좋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거죠. 다만 판례는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판례는 실무니까요. 재판 실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판례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판례에 따라서 결론 내는 것이 원칙인 이유입니다. 다만 이런 학설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키워드만 정확히 현출되면 됩니다. 오히려 쟁점에 대한 이런 이해도를 보여주는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가 된다.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내용을 분석한 아주 좋은 답안지였다. 좀 길긴 하지만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좀 압축적으로 쓰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으로 본다면 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해서 연장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은 여부를 검토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다는 것은요. 행정청의 명시적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 의사를 추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청의 의사가요. 딱 3년만 또는 5년만 허가 영업을 해라. 이런 의미면 허가 자체의 기한인 거예요. 그냥. 행정청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업의 성질상 이렇게 짧은 조건을 붙였다면 짧은 기한을 붙였다면 그 기한은 딱 3년만 허가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3년 뒤에 조건을 어떻게 개정할지를 고려하겠다라는 의미로 추단되는 거죠. 추정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세요. 3%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처분시법주의라는 단어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처분시법주의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또는 당의 허가의 법적 성질이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신청과 거부의 성질도 검토하면서 갱신 신청인지 갱신허가 거부인지 신규 신청인지 신규 허가 거부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별도 목차 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별도 목차를 승리하는 대신 문제에 대한 분석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필될 수 있는
좋은 답안지였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썼네요. 다음, 대집행위 관련된 내용이네요. 1차 계고통지의 적법성. 자, 대집행위 계고. 계고의 개념부터 썼습니다. 물론 대집행위 나오면 대집행위 일반론인 의의 요건, 특히 대집행위 요건과 절차는 먼저 이제 적으라고 많은 교수님들 사례지만 거의 이걸 우선적으로 적고 있어요. 사실 여기는 계고 위주로 물어봤기 때문에 뭐 꼭 적을 필요가 있겠느냐. 압축적으로 적는다면 적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거 계고 요건 중에서 우리가 특문 상대 있죠. 대집행을 할 내용 범위가 특정되어 있고 문서 형식으로 해야 되고 상당한 이행기간, 여기는 관례판을 써야 돼요. 이때 상당한 이행기간이란 사회통념상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다. 건물 철거면 통상 한 달 정도고요. 부분 철거면 보통 2주 정도 준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집행 요건을 갖출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계고 요건 중에 대집행 요건을 갖출 것이죠. 그러니까 대집행 요건에 관해서 선결적으로 간단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만 결합계고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뭘로 나오나 조건부 의사표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철거명령과 계고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철거명령 불이행이라는 대집행 요건은 아직 충족된 상황은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보는 겁니다. 철거명령을 불이행한다면 그러한 조건 하에 정지조건부 의사표시를 봐서 그러면 계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계고의 네 번째 요건 중에서 대집행 요건을 갖출 것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대집행 요건을 선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 선호가 된다. 기계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계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절차, 그 절차 중에 계고가 있고 이때 계고란 의 쓰고 요건 쓰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대집행 요건 절차를 간단하게 적어주면 뭐 좋은 답안지가 됐을 것 같다. 자, 다음 대집행 요건을 적어준 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특히 요건은요, 나중에 결합계고하고 또는 반복계고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리 맥락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요건을 먼저 적어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적는 게 아니죠. 특히 여기에서 계고의 요건 중에 상당한 이행기간과 관련해서 결합계고는 그것이 중복의제된다는 문제점, 즉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면서 계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서 두 번 쓰인다는 거예요. 딱 1개월만 주는데 얘는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플러스 계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중복의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 자, 판례를 정확히 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생각건대 관련해서 논거를 어떻게 풍부하게 써주느냐에서 대점이 달라질 거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은 지금 학계의 견해, 인권보장을 존중하는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법으로 몰고 갈 때 쓰는 이제 논거들을 써줬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승문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례 논거도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요. 판례 논거는요, 가장 중요한 논거는 실무의 필요성을 수용했다는 측면과 행정대집행법 3조 3항에 따라서 급속을 요하면 대집행 계고와 영장이 생략될 수 있다는 입법 취지상 이런 결합계고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지 않으면 급박성이 없으면 결합계고는 위법한 것이냐? 그런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가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요, 행정대집행법 3조 3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고와 영장통지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결합계고도 인정되지만 그렇지만 이행강제금의 계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하고 다만 다소에 따르면 결합계고를 위법하니까 이제 가배 주장의 타당성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주장이 타당성이 부정될 것이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마지막 이런 소개를 쓸 때는요, 소개를 쓸 때는 일도의 한다로 쓰는 겁니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여기는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도 쓰지 마시고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일도양답으로 소개를 해서는 끝내줘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연기통지에 불과한지 이렇게 답을 써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단전적으로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통지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연기통지인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교수님에게 쟁점을 정확히 잡았다는 걸 어필하면 채점을 하는 사람들이 읽기가 편해지거든요. 아주 잘 썼습니다. 팔레는 걸 좀 보강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학계의 의견만 쓰지 마시고 오히려 판례를 지지하는 논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계 논거는 너무 학생들이 다 이것만 쓰고 있어요. 양자가 하자승계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상 양자를 결합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당한 이행기간이 중복의제가 되면서
처벌의 상대방, 계보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재판 실무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례 논거를 보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 보여요. 오히려 판례에 대해서는 안 쓰니까 더 틀릴 수 있겠네요. 자, 오히려 판례대로 써주고요. 판례 논거대로 쓰고 다만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철강명령과 계보가 결합되는 건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과 상당히 인간이 중국 의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차라리 그렇게 썼으면요. 재판 실무에 따라서 쓰면서 학계의 비판점까지 논의할 수 있으니까 훨씬 풍부한 답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좀 더 고득점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삼수한테 이제 더 써줘야겠죠. 자, 판례 같은 경우 판례는 한 세 줄 정도 쓰려고 노력해 주세요. 좀 정확하게 많이 쓰려고 노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삼부수 같은 경우 아주 좋네요. 자, 상당한 기간 한번 읽어볼게요. 승각관대 대표의 영장 통지의 기조가 되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 발생은 1차 계보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걸 1차 계보라는 겁니다. 2차 계보는 대표의 요구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즉 2차 계보는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계고 처분, 처분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사회통념상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잘 썼습니다. 판례 논거만 정확히 좀 부과시키면 되겠습니다. 하자 쓴 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상품수업 할 때 이제 숫자 적어주니까 읽기는 편하지만 뭐 이렇게 쓰지 말라는 교수가 있으니까 쉼표 찍어주면서 좀 띄어 쓰세요. 사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지금도 고시기 같은 데 보면 사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채점하는 분을 위해서 번호를 붙여주는 건데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안 쓰면 되죠. 자, 인정 범위. 여기는 지금 불가정이 발생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좀 가정적 판단으로 넘어갔어요. 좋습니다.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된다. 그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구속력 이론까지 막 쓰려고 하지는 마세요. 구속력 이론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좀 다르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구속력 이론에서는 이런 객관적 범위가 일치가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구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불가정의 구속력이 미치면 못 다툰다가 되거든요. 따라서 구속력 이론으로 상업포습 하려면 어려워지니까 굳이 구속력 이론까지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음, 대집행이 가능한지. 자, 문제는 직접관계와 이행관계로만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대집행을 쓴 거는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대집 이행관계금도 가능한지 또는 이런 대집행과 이행관계금이 가능할 때 직접관계를 태우 보충성 때문에 되는지 사실 논리적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물론 꼭 쓰라는 건 아니지만 좀 압축적으로 쓰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직접관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죠. 특히 이행관계와 관련해서도 뭐 의 이런 것들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관련된 판례 정확히 적어주면서 3포습을 들어가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구체적 설문 내용으로 써주세요. 대집행이 가능하다면 뭐 을행정처면 을행정처는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서 대집행과 이행관계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중첩적 제재가 아닌 것이다.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쟁점정의 이렇게 네 줄 정도 적어주는 게 좋아요. 갱신 신청으로서 거부가 위법하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문제가 되는 바 설문 내용을 이렇게 많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여기 지금 보면 목차 굉장히 잘 잡았죠. 이 목차들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허가조건의 3년의 법적 성질이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그러면서 밑에서 논의할 내용들을 위로 올리면 돼요. 본인의 쟁점 인정리가 제대로 써줬는지 안 써줬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해요. 뭐냐? 밑에서 논의하고 있는 쟁점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쟁점의 정리.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뭔가
쟁점의 정리가 정확히 된 것이 아니죠. 질문에서 쟁점을 찾는 거니까 쟁점 이름이 나와야 돼요. 쟁점 이름. 그리고 여기서 나온 쟁점 이름이 나중에 소목차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이게 목차의 논리성이에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썼는데 밑에서 논의한, 논의를 굉장히 잘했어요. 보니까 논의한 내용들이 쟁점의 정리에 좀 더 명확하게 보이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질문 내용 자체를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쟁점의 정리에 쓰는 것만 조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아주 좋아요. 종기인지부터 간단히 논의하고 이런 기한균 종기인데 이런 기한의 법적 성질이 뭔지 논리적으로 타고 내려가니까 상당히 좋죠. 아주 잘 썼어요. 자, 쟁점의 정리만 좀 더 교수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쓰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례상 장기성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 교수님 문제는 없었다고 했죠. 여러분이 좀 읽어내야 됩니다. 장기성이 예상되는 건 시험에 나올 때는요.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투자 비용. 예를 들면 대표적인 판례 두 가지 있죠. 레미콘 사건. 레미콘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만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공장을 설립하는 거니까. 그리고 호텔 카지노 이런 것도 돈이 거의 뭐 100억대 이렇게 들어가는 굉장히 투자 자본이 많이 들거든요. 정성 카지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뭐 1,200억이 아니죠. 주장의 타당성. 내용 아주 좋습니다. 설문의 해결이면 주장의 설문의 해결이라고 쓰고 주장의 타당성 밑줄 긋고 해결을 먼저 쓰고 설문 1의 해결 줄 긋고 갑주장의 타당성 뭐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쟁점의 정리. 결핵개구의 적법성, 반복개구의 처분성.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쟁점 이름이 쟁점명 이름 명자죠. 쟁점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고 이것들이 나중에 목차로 내려가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잘 썼어요. 개구의 법적 성질, 의의부터 써준 것도 상당히 좋네요. 원래 이렇게 개념부터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중의 필요적 절차가 법적 행위로서 준법령의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된다.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잘 썼네요. 그 다음에 요건을 이렇게 써줬어요. 의의를 써주면서 의의 및 법적 성질까지 다 써준 거예요. 통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요건 써준 거 상당히 좋네요. 사례의 경우 사회통념상 이게 파트 편이죠. 사회통념상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주어진 것인지 왜냐면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지 개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중복의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위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결합개고의 위법하다는 결례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논 것도 가능하겠죠. 자, 1개월 내에 철거하라, 철거하지 않으면 개고할 거다. 그, 대집행을 하겠다고 개고했어요. 만약에 중복의제가 된다면, 결합개고는 적법해지는 건데, 중복의제가 안 된다면, 1개월은 철거에 필요한 한 달만 주어진 것이지, 개고에 필요한 별도의 한 달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결합개고는 위법하다. 이렇게 논리 구성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중복의제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자, 일단은 철거가 먼저 나왔으니까,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1개월 내에 철거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 근데 개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중복의제가 안 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개고의 요건 중 상당한 이행기간이란 가장 중요한 요건을 결여해서 위법하다는 견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뭐 법치행성 문제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많이 썼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개고 요건 중 상당한 이행기간이 없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복의제가 안 된다면. 그렇지만 판례는 중복의제가 돼서 어떤 표현을 써요? 이때 이런 1개월이 주어지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각각이 뭐예요? 각각이. 각각. 첫 번째가 이건 철거에 필요한. 두 번째는 개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만 주어질 뿐 개고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위법하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면서 쓰는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철거명령 개고. 이렇게 쉬운 쟁점일수록 어떤 논리성을 보여주는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그리고 포습을 이렇게 정치하게 하는 답안지 그리고 조문을 이렇게 활용하는 답안지 이런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관리법 10조 2항 이렇게 조문도 활용해 주세요. 이해하자면 대표는 준용되고 좋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판례 논거를 좀 보강해 주면 좋다고 해서 왜냐하면 판례 논거를 쓴 답안지가 많잖아. 이 문제를 내면 판례 논거를 좀 보강하는 것이 좋은 답안지가 되겠다. 두 번째 중에 타성성 반복개고의 처분성 판례만 정확히 쓰면 되죠. 사안포스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자, 설명 3은요. 하자승계. 하자승계는 그냥 일반적이죠. 하자승계 인정력으로. 곧바로 상황포습 했네요. 배점이 낮을 때는 이렇게 곧바로 상황포습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배점이 높다면 좀 분설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분설한다면 소목차는 뭐가 된다? 아, 개과 영탕통제의 법적 성질이라고 소목차를 빼면 되겠죠. 여기는 배점이 작으면 곧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배점이 많다면 분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직접 그냥 상황포습 해버렸네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학설 판례. 판례를 정확히 잘 써줘야 된다. 자, 뭐 하자승계 이 부분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썼네요. 문제사에서는 직접적 관계관에서 뭐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직접 관계와 이인관계를 위주로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논리적 전제로서 대집행을 간단히 논의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시험 같으면 대집행을 먼저 질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로 물어볼 수 있어요. 또는 통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통합적으로 물어볼 때는 질문 형태가 어떻게 된다? 강제집행 수단을 물어보면 강제집행 수단에서 대집행, 이행관계, 직접관계, 뭐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급부 한명이 아니므로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죠. 잘 썼습니다. 마지막 논점의 정리부터 들어갑니다.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거부할 수 있는지 만료 후에 법적 성질부터 검토한다. 논점 정리 깔끔하게 잘 썼네요. 그리고 구체적인 설문 목차도 상당히 좋습니다. 답안지가 아주 깔끔하네요. 부관중 기한에 해당된다?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관련 판례를 써주면서 물론 학설도 있습니다만 판례를 써주면서 직접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논의 실익 조건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연장 신청 시 허가 조건의 개정만 고려할 수 있는지 갱신 신청에 대한 거부일 때는 이렇죠. 아니면 개정법을 다 적용할 수 있는지 자체의 기한으로 판단했다. 아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 답안지네요. 쭉 읽어나갈 때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좋은 답안지도 좋아요. 게다가 이렇게 시행령 10조 관련된 판례 상당히 잘 썼습니다. 다만 계속 강조하지만 만약에 신규허가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처분집법주의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법이 적용돼야 된다. 특별한 사정은 부칙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래봤자 뭐 두 줄 내지는 세 줄 정도 나올까요? 신규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부칙의 종전의 범위에 의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법을 적용해서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가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네요. 자, 이런 부분들 보강을 하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잘 썼어요. 이 정도만 써도 돼요. 첫 번째 주장, 결합구의 위법성. 요건 검토. 아, 여기는 대집행 요건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직접 포섭했네요. 대집행 요건을. 중복적으로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요건에 맞게 상포섭을 들어갔어요. 아주 좋네요. 요건과 관련해서도 직접 포섭했네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내공이죠. 즉, 지면을 줄이기 위한 스킬로 일반으로 쓰지 않고 요건에 맞게 직접 사안을 포섭시켜 버린 겁니다. 아주 대단한데요. 잘했습니다.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지 쟁점을 이렇게 꺼내는 거 이게 판례도 가끔 보면 이런 식으로 써요.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쓰니까 눈에 확 띄네요. 더 하자승계 관련해서는 이제 논리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여기는 5개강물법의 대표를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승계는 이때는 하자승계와 구별된다 이렇게 썼네요. 이 구별점 맞나? 잘 못 읽겠네요. 구별자 같기도 하고 아닌가? 자, 잘 모르겠네요. 글자가 뭔지. 하자승계와 구별 같아요. 구별로 보이나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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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것 같은데 아무튼 하자승계와 구별된다?
뭐 조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별된다고 썼지만 우리 판례는 항상 차금연령과 대집행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동일한 법적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 개념이니까 동일한 법적 효과를 보지 않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차금연령이라는 게 항상 대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나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차금연령이 나왔는데 철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금연령을 내렸는데 불이행할 때 그럴 때 예외적으로 꼭 대집행으로 가지도 않죠. 이행관계는 판례에 따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필수적 전제가 좀 아닐 때는 하자승계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좀 판례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 판단을 쓰는 건 나쁘진 않아요. 좀 정치하게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좋아요. 나머지 개헌들 이행기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따르면 새로운 분리금을 주지 않으므로 새로운 분리금을 주는 처분이 아니므로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허여하다. 뭐 판례 허여한다고 쓰는데 이제 부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비지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하자승계는 뭐 우리가 많이 했었죠. 하자승계 일반론 논의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제요건, 전제요건에서 배정의 말할 때는 분석한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자, 아주 잘 썼네요. 설명사. 여기도 이제 대집행보다는 직접 강의로 갔는데 별도 질문이 없을 때는 대집행 요건 분석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앞에서 해놨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집행이 가능한 바 나중에 상황 포섭할 때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대집행 요건을 포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앞서 논의한 바 대집행이 가능한 바 그럼 교수가 이렇게 떠들어 볼 거 아니에요? 썼는지? 아 썼구나 여기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관련된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고 판례에 따라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포섭하면 됩니다. 오늘 답안지들은 상당히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답안지네요. 특히 대집행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새 답안지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어떤 독특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답안지의 공통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더 나은 답안지를 지향하기 위한 어떤 제 조언일 뿐입니다. 이런 답안지를 흉내내서 완벽한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